한 명씩 합시다. 한 명씩. 네, 네. 원 바이 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그 차례지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지 지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안에서 나오셨죠? 네. 아.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민생 관련된 제재 해제만을 요구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영변 핵시설을 모두 폐기하고 그 안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 같은 것들도 다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 가지 더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한 가지 조처가 뭐였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노주원 기자는 네.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나요? 일단 저는 이 인근의 숙소에서 묵고 있었고요. 이제 한겨레가 그 베트남에 있는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 정부가 베트남 외교부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지금 멜리아 호텔에서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겨레 기자한테 해줬고요. 그래서 한겨레가 확인을 실제로 했고 그 숙소에서 지금 한 2, 3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에는 미리 저보다 앞서서 들어간 기자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제가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는 한 매체가 4, 5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던 총 인원은 한 20명 정도, 카메라 기자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땠나요?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요? 리용호 외무상의 표정이라든지 최선희 부상의 표정은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정말 친구다, 우리는 대화를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 리용호 외무상의 표정도 그렇고 최선희 부상의 표정도 굉장히 어두웠고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외신 기자가 질문하는 게 그 영상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네. 그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미리 그 리용호 외무상이 질문을 받겠다라고 북쪽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예 우리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 기자들이다 보니까 다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멈춰서서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 대답을 하기보다는 최선희 부상한테 궁금한 점들, 아직 해소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최선희 부상이 한 5분 정도 더 추가로 질문을 받았고 근데 하도 기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최선희 부상의 귀에 들어간 질문에 대해서만 이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선희 부상이 이제 빠져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리용호 외무상하고 같이 사라졌어요. 지역 우라늄. 감사합니다.